삼성전자 주식을 우연히 적기에 샀다 해도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묻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지만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물론 돈도 없어서 얼마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래서 당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무작정 갔다. TV에서 증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간혹 보이던 거래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무거운 유리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주식을 사러 왔다고 했더니 나가라며 나를 쫓아냈다. 이 일이 나와 주식의 첫 경험이다. 글을 쓰면서 아직도 주식을 사려면 증권거래소에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사람들이 삼성증권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 수준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마치 빼빼로를 사려면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수준이다. 사실 주식시장은 문도 통하지 않는 무서운 시장이다. 주식을 사고 판다는 소리는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고 회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란 금융과 경영 세계에서 가장 힘센 포식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용어를 모두 이해할 정도로 공부하고 개별 기업이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과 정치 세력의 국가 운영에 대한 포괄적 지식까지도 필요하다. 더불어 인문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여러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두려움과 좌절을 냉정하게 비켜나갈 자신도 있어야 한다. 빼빼로를 사러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우연히 적기에 샀다 해도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묻다. 적은 이익을 얻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원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종목에 투기를 하는 시기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년은 공부하기 바란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내겐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이 투자자로서 오랜 성공과 삶의 통찰을 갖춘 철학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인 선배라면 배울 만하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년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성공 혹은 뛰어난 이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랜 기간으로 증명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라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을 말한다. 단기간에 성공했거나 한번 크게 성공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결실이 없는 이론가를 믿으면 안 된다. 도박장에 다니는 어떤 친구는 매번 돈을 따온다. 매번 잭팟을 터뜨려 현금으로 바꾼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그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잭팟이 터지지 않은 날은 카지노에 다녀온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주식에서의 큰 성공도 잭팟과 같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음을 증명하려면 오랜 기간 조금씩 성공해 나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 삼성증권에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선생이 조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증권사 직원들도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장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는 사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주식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년은 공부하라는 저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운도 통하지 않는 무서운 시장이라는 말씀에도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 필자도 이런 좋은 책들을 읽지 못했다면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도 벌써 매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200쇄 기념 개정증 복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